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아름다운 돌들을 많이 수집해서 전시해 둔 정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제에 있는 거제 자이언 예술랜드라는 곳입니다. 아래 돌 한번 보시죠. 흔히 우리가 강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둥글둥글한 돌들인데 모든 돌에 동그라미 문양이 있는 돌들입니다. 이런 돌들을 수집해서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런 돌 한 개라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참 많은 돌들을 수집해 두고 있습니다. 앞에 돌들은 돌이 어떤 형상을 동물이나 사물들을 형상을 한 돌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뭔가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어떤 형상과 닮은 듯한 돌들입니다. 이런 돌들을 형상석이라고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이상한 모양의 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기괴한 모양으로 어떤 형상 같기도 하고 한 그런 돌들입니다. 참 많이도 수집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돌들이 어떤 동물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돌들을 뭐 수백 개가 아니고 수천 개가 이 정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돌들을 형상석이라고 합니다. 예, 뭔가와 닮은 듯한 그런 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하나씩 수집했을까요? 아마 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예, 괴석입니다. 괴상하게 생긴 돌 괴석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괴석 보십시오.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돌을 수집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한 개도 만나기 힘들고 한 개도 보관하기 힘든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돌에 홈이 있는 돌들을 모아두었네요. 예, 돌에 홈이 있는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돌들입니다. 여기 돌들은 지붕이 있는 돌들입니다. 보십시오. 초가집 같은 모양의 돌도 있고 돌에 지붕이 있는 그런 돌들을 수집해 두었네요. 여기 돌들은 문양석이라 하는데 돌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 돌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돌들을 말합니다. 여기는 돌에 새가요. 오리라고 되어 있네요. 오리 문양이 있고요. 여기는 낙타 문양도 있고요. 예, 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새겨진 문양이 있는 돌들을 이렇게 수집해 두었습니다. 추상화도 있고요. 어떤 형상도 있고 그런 돌들을 뭐 수백 개 수집해 두었습니다. 이런 돌들을 문양석이라고 하죠. 예, 추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듯한 그런 그 문양들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참 이런 돌들을 수집한 열정과 정성과 집념이 대단한 분 같습니다. 주인께서. 여기는 거북이 모양의 돌들이네요. 거북이 모양의 돌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
여기는 거제에 있는 거제 자연 예술랜드라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